자, 그러면 오늘 이 무대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랜만에 뵙잖아요.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네,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와주셨고,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린으로만 콘서트를 볼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특별히 라이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짧게나마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미니 콘서트 어떠세요? 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좀 했어요. 자, 바로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나 이런 걸 좋아하네. Miss you, love you so much.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 영광이네요. 이렇게 진짜 코 앞에서 듣는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무대 인사에서는 제가 막 TMI 질문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마지막 무대 인사는 우리 관객분들, 진짜 우리 이렇게 어렵게 와주신 팬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적극적이신 분들 좋습니다. 우리끼리 있는데, 예, 자신감 있게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여기. 그걸 입고 오셨어요. 박수. 네. 집에 입고 오늘 좀 멋지게 입고 오시라. 예, 그런 입고 오진 않으시지만 집에 이렇게 잘 걸어두시고 잘 때도 다 입고 밥 먹을 때도 입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시죠? 예. 네, 그 옷을 일단 입고 오신 거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요. 오늘. 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그렇다면. 자, 그 다음 분또 질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서. 맨투맨 입으신 분. 예일대 출신이신가? 예일 써있는. 네네. 알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네. 와, 저보다 더 애매한 부탁을 하셨네요. 예. 이렇게 가까이서 춤도 다 볼 수 있고 너무 영광입니다. 다음 분. 저 그 대포 카메라라고 하나요? 저기 이렇게 가운데 회색 후드 입으시고 카메라 큰 거 드신 분, 단발머리이신 분. 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덕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새해 덕담 한 명씩 오면 새해 덕담. 새해는 네. 덕담을 새해는 아프지 말고 예. 건강하옵시고 만수무강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덕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솔라 씨도 예, 덕담. 새해에는 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 아, 좋습니다. 네. 우리도 동갑이다. 네. 이하 동문이다. 아, 네. 네, 덕담대로 새해 또 즐거운 일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아져 있는데 너무 아쉽다. 나는 꼭 이렇게 대면한 김에 이 질문을 해야겠다 하신 분. 예, 네, 다 좋습니다. 아, 여기. 네. 아, 몽시. 사랑해. 와. 사랑해. 네. 나 오랜만에. 메이플에 있잖아.
멘트 혹시 아세요? 네. 아. 네. 네, 이놈들. 여기까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게. 아. 이렇게 앞에서 딱 들으니까 또 왜? 또 다르시죠?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사진에 집중하고 계신데 사진도 좋지만 나 질문하고 싶다. 한번 내 질문에 답하는 걸 보고 싶다. 오, 빈 있으신 분이요? 예. 도전해보고 싶은 거요? 내년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 내년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 웅렬 씨처럼 축구 네 같이 하실 계획이다. 네. 어떤 거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도전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제 뭔가 또 이렇게 꼽아야 되니까. 근데 네. 새해에는 무무들이랑 오프라인으로 어쨌든 공연을 하고 무대를 하는 거를, 이건 도전은 아니지만 좀 이게 이 계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소망 중 하나. 네. 네. 아, 가장 큰 또 소망이고 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예.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죠, 그쵸? 예. 안 보낼게요. 그러면 저쪽에 저쪽 흰 마스크 지금 폰 드신 분? 네. 암호빛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와, 계속해서 콘서트가 되네요. 예. 마지막 무대 인사니까 부탁드려볼까요? 바로 지금이면 I'm sad this time I'm a crazy. 네, 이런. 와. 와. 너무 좋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자. 이제 보낼까요? 아니요! 저기 검정 옷 입으시고 흰 마스크 지금. 예. 요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요치. 요치. 줄임말 좋네요. 요치. 취미? 요즘에는 사실 그러니까 집 밖을 안 나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꼬마랑 놀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일 아니면 집, 일, 집 그냥 이렇게만 지내고 있어서. 취미가 뭐 생기신 게 있어? 언니 있잖아. 저는 너무 많죠. 일단 너무 많고. 네. 일단 뭐 직업이 여러 개다 보니 각자 직업마다 즐기는 게 다 다릅니다. 일단 뭐 그냥 저 문별이로서의 취미는 캠핑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눕기 전까지, 자기 전까지 캠핑 영상 보고 일어나서 캠핑 영상 보고 캠핑 용품 찾아보고 약간 그러는 게 요즘에 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솔라 씨요? 네. 저는 취미 요즘에 딱히 없어요. 그냥 취미... 네, 그냥 취미가 없고 저도 휘인이랑 비슷한 상황? 그냥 집에 있거나 약간 그런 식? 네. 네. 아, 좋죠. 미투. 네. 아, 미투. 그렇대요. 네. 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무서워가지고.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큰 일상과 취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5시 3분인데, 지금 영화 시작 전이신가요? 몇 분까지? 안 봐도 돼요! 아, 영화를 안 보신다고요? 안 봐도 돼요! 눈물 안 보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답니다. 아. 아, 지금 두 번 보고 세 번 보세요. 네,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네, 아, 저도 보내기 싫지만 또 언제 뵙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인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야속하네요. 예. 네. 네? 네? 아, 폰토타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두, 일, 셋. 하나, 둘, 셋. 둘셋네와 와, 오늘 제 음악도 다 라이브도 들려주셨고 많은 것들 춤도 또 보여주셨고 저 제일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 인사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마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마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세요.